막 순식간에 차올라오는 거예요. 1, 2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물 차오르는 그 순간이 진짜 말을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좀 슬프죠. 7000 미라클 태풍 힌남노 피해 교회 돕기 특집 두 번째 날 인사드립니다.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혜진입니다. 7000 미라클에서는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태풍 힌남노 피해 교회 돕기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6일 이른 새벽이었죠. 한반도에 북상한 이 슈퍼 태풍은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특히 경북 포항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이재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가운데 특히 교회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7000 미라클에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 교회 돕기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해서 피해 상황들을 나누고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독려하려고 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포항 지역을 비롯해서 이번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후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황 함께 나눌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에 금광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관우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김관우 목사님 번기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금광교회 예배당이 이번에 또 큰 피해를 많이 입었죠? 예, 이번에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고 또 교회 옆에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 그게 막히면서 마치 도로가 강물처럼 네. 그렇게 되고 교회 창문 한 20cm까지 네. 이 토사가 들어와서 네. 조금만 한 30분만 비가 더 오고 이랬으면 아마 토사가 창문을 깨고 들어왔을 텐데 그나마 그렇게 다행인 것은 토사는 쏟아지지 않아하고 물로만 침수된 네. 그런 산 중턱에 있는데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러게요. 이번에 하여튼 태풍이 그렇게 네. 침수를 당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자세한 얘기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에서 덕성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주환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교회가 작은 어촌마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촌에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잠시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배당하고 그리고 부속 건물, 목양실, 교육관, 식당 등이 포함된 곳이 침수되었고요. 우리 교회 옆에 담벼락이 측면과 후면으로 한 20m 정도 붕괴되었고 우리 교회 부속 건물의 지붕이 파손돼서 바람에 날아가서 소실된 상태입니다. 네. 아, 두 분 목사님 모두 포항시 남구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만큼 이번 태풍 힌남노가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분 목사님뿐 아니라 포항 지역에 수혜를 입은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으로 힘이 되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 사역팀 러빔 함께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러빔 자매님들은 이번에 태풍 힌남노 소식 들으셨죠? 네.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지방에서 네.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좀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이 걱정도 많이 되고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시티에스 제작진이 오늘 모신 두 분 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포항 남구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 동해면 금광리 시골 마을의 금광교회 역시 그 피해를 크게 입었다. 10여 명 성도와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던 김관호 목사 내외는 오늘도 복구 작업에 땀을 쏟는데
아니 정말 무서웠어요. 막 돌이랑 막 굴러오는데 그 이렇게 강물 막 이렇게 넘쳐나는 것처럼 사택 옆으로 계속 나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 사고 날까봐 막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들어오라고. 그 밖에서 물이 황토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교회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때부터 이제 위에서 돌 자갈들이 막 늘어나서 교회 담 쪽으로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물이 넘어와도 방법이 없으니까 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고 교회에 물이 들어와도 아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눈물만 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았어요. 거센 빗물에 교회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를 김관호 목사와 권덕순 사모가 열흘 넘게 퍼내고 있지만 나날이 흙은 굳어가고 작업 속도는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호 목사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을 매일같이 돌아보며 하나라도 살려내보려 애쓰고 있다. 저 위에 토사가 이렇게 흘러를 막으면서 이 물들이 이리 다 쏟아진 거예요. 그 태풍이 쏟아지니까 저도 여기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돌들이 내려오는데 저도 이리 올라오다가 돌에 뭐 찢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려갔어요. 여기 있네요. 이게 하수도 구멍이에요. 이게 다 없어지고 이게 하수도로 물이 빠졌어도 저 도로도 안 일어나고 이것만 뚫렸어도 저에는 피 없었을 텐데 여기가 맥혀가지고 저 위에서 토사가 내려오니까 여기 한번 와보십시오. 이래 돼 있다니까 이게. 태풍에 굴러온 돌들이 고지대에 있던 배수로를 막아 아래쪽에 있던 금강교회와 마을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너무 놀래갖고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밤새도록 다다다다다다다 흘러 이게 돌이 조그만 돌이 아니고 워낙 양이 많은 게 밤새도록 굴러가버려서 밑에 쌓여있는 거고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빨리 좀 어떻게 눌려가지고 차라도 댕기게끔 좀 해주이소. 시골에 이제 단지 생각하면 저는 괜찮은데 시골에 어르신들, 성도들이라 그래야 다 뭐 어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성도들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참 여리고 젊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뛰어다니고 이런 보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니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도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돈이 많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막 2중 3중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눈물만 나고 기도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돼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주님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김관호 목사 시골 어르신들을 섬기고픈 소망을 안고 2017년 금강교회에 부임한 이후 온 마을을 품고 어르신들에게 빵을 나누며 예수님 사랑을 전해왔다. 그러나 태풍 힌남루는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시골의 작은 교회 예배당까지 핥히고 간 것이다. 여기 물이 들어오면서 세 줄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양쪽으로 물이 많이 차니까 일단 처음에는 다 쌓아놨다가 예배를 드려야 돼가지고 주일날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줄로 일단 예배를 드리고 위에도 보시면 곰팡이가 많이 쓸었습니다. 이게 곰팡이 이것도 제거하는 방법이 계속 제거하고 창문 열어놓고 곰팡이 제거제 뿌려보고 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라도 예배당을 지키고픈 마음에 태풍이 휘몰아치던 새벽 창을 열고 손바닥으로라도 빗물을 막아내려 안간힘 쓰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너무너무 아쉽죠. 물 들어올 때도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아무 물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손으로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겠어요? 물이 돌하고 막 나오는데 손으로 막는다고 그게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창문 열고 물이 들어오는데 흙탕물 내려오는데 손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물이 안 내려오고 돌이 안 넘어오겠어요. 그런데 그게 목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엎드린 제 마음 아시죠? 10명 남짓한 어르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가는 이 예배당. 태풍으로 얼룩진 이 예배당을 마을 복음의 통로로 다시 세워주소서.
이번에도 눈물로 기도한다. 포항 시내에서 40분가량 해안 도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남구 동해면 발산림 마을을 만난다. 인적마저 드문 이 작은 어촌 마을 역시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발산 1위를 품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온 덕성교회.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어 슬레이트로 만든 교회 지붕까지 날아간 상황이다. 태풍이 지나간 지 열흘째. 이 교회를 섬기는 김주환 목사는 오늘도 혼자 교회 지붕에 올라가 지붕 보수 작업에 땀을 흘리고 있다. 슬레이트가 부서진다. 예, 올라가면 안 되겠다. 아, 참. 고장해야 되는데. 낡은 슬레이트가 태풍에 날아가서 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그 슬레이트 쪼가리 갖다가 위에다가 얹어놓고서 지금 볼트로 고정을 시킨 거죠. 지난 9월 6일 새벽, 특히 포항 지역에 강한 바람과 최고 505mm의 비를 쏟아부은 태풍 힌남노.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는데 이마침 이럴 줄 몰랐거든요. 어제가 이거 해야지요. 이 산에 여기서는 말이다. 저 부패지요. 저기서는 막 쳐버려가지고 울하고 막 참 담하고 댐을 하고 막 새 건데 그 한 채 더 얼마 안 되는데 예. 뭐 집도 날아간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 일을 그냥 기다리고 있니다. 덕성교회가 있는 발산 1위는 30여 가구가 전부인 작은 어촌 마을이라 복구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지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로 인해 덕성교회 복구는 오롯이 김주환 목사의 몫이다. 다 그렇지만 말도 못해요. 특히 이 교회는 강대상 밑에까지 물이 다 찼고 장판 다 걷어냈고 그런데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혼자 치우시느라고 애를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 담도 좀 예쁘게 깔고. 아, 이거를 재활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닦으면 쓸만합니다. 네, 없으면. 예배당으로 들어온 빗물과 토사로 얼룩진 장판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려 한다. 성도들과 예배드릴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김주환 목사의 아내 김우미 사모와 김정혜 권사가 땀을 흘린다. 지금보다도 교회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좀 침수되고 하니까 일단은 제일 그게 마음이 좀 아팠고요. 마을에도 우리 교회가 더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복구가 돼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혼자 힘들어가 막 이거 받고 저거 받고 그리고 비가 워낙 많이 와가 바람값 붙으라가 오지를 못하니까. 30여 년 전부터 발산 1위 어촌 마을에 십자가 불빛을 비춰온 덕성교회. 3개월간 담임 목회자가 공석이라는 소식에 김주환 목사는 7년 전 온 가족과 이곳으로 왔다. 마음문을 꼭 닫은 50여 가구 어르신들에게 때마다 잔치와 선물을 베풀고 안마 봉사나 칼 가는 전도 등 시내 교회 단기 선교팀과 연합해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왔는데 그러나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중단된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피해까지 입게 돼 성도 5명 교회를 섬기며 김주환 목사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와 외로움이 너무 크다. 이 교회에 온 지 7년인데요. 한 5년 전에 그때는 2017년이죠. 그때는 또 지진이 났었죠. 근데 그때 지진 때는 이만큼 눈에 보이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물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게 또 일이 많게 그리고 복구에 많은 손길이 필요하게끔 많은 피해 입은 교회 중에서 작은 교회들은 특히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김주환 목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한다. 2022년 9월 6일 이른 새벽 거센 바람과 강한 빗줄기로 특히 포항 남구를 강타한 태풍 흰남루.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던 그 속수무책의 시간들. 아직도 태풍이 핥히던 그 순간의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길. 그리고 그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온 미자립 교회들이 하루속히 복구돼 그 사역자들이 새 힘을 얻고 상처입은 성도와 주민들을 위로하게 되길.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큰 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네. 두 분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같은 한국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포항 지역의 교회가 피해가 있었다는 걸 아, 몰랐었구나 하는 정말 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아,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 네. 방송을 하는 것 네. 같아요. 몰랐기 때문에 CTS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9월 6일 이른 새벽 한반도로 북상한 슈퍼태풍 흰남노는 단시간에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최고 505mm의 비가 쏟아진 포항 남구는 가장 큰 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수천 명의 이재민은 물론이고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던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어서 예배당이 침수되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사역했던 목사님들, 그 성도님들이 울고 계십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방교회 김관호 목사님, 그 금방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이죠? 금강은 포항의 도구해수욕장 바닷가 인근 지역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어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네. 어촌과는 전혀 상관없이 농촌, 순수한 농촌 마을로서 어르신들이 한 15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순수하게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어촌도 아니고 농촌, 순수하게 농촌 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이번에 비 피해로 성도님들 마음이 되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아, 사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젊은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혼자 사는 것들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비 오고 이러니까 교회는 못 오고 전화도 오기도 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교인들이 울어요. 설교 시간 올라가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목회자가 마음이 아프죠. 내가 아픈 거는 괜찮은데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창문에 들이치는 빗물을 손으로 막으시는 게 그냥 상황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 그때는, 근데 새벽 시간이었는데 네. 교회 계셨었나 봐요. 저는 네.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교회 불 켜고 이제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나 포항 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새벽 4시 대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제 집사님이 나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잡더라고요. 근데 창문을 보니까 이미 도로가 아니라 강처럼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뒤쪽이 너무 위험하고 걱정되니까 물로 이렇게 걸어가 봤어요. 걸어가 보니까 돌 자갈들이 이게 발목을 때리고 도저히 위험해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로 본당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교회 쪽으로 토사 뭐 도로가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토사가 창문 쪽으로 막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밀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창문에 서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경상도 표현은 하나님 와이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골기에 웃자자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거 들으셨는지 비도 그치고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영상 보신 분들은 그때 다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영상을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뭐 제가 손으로 민다고 그게 뭐 안 넘어오겠습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면 그렇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 토사가 다 흘러내리고 또 돌들도 다 흘러내려서 상하수도 그 부분도 예, 다 막아버리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더 물이 더 넘쳐서. 예, 예. 토사가. 예. 그렇게 해서 길로 교회 쪽으로 다 쏟아져서 그래서 피해가 더 심각했던 것 같은데 예. 현재 복구 상황이나 앞으로의 복구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세요. 집사람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끝난 것 같아요. 뭐 청소하고 버릴 건 다 버리고 해야 되니 끝난 것 같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본당 보일러 새로 해야 되고요. 전기공사 새로 해야 되고 네. 아까 보셨지만 천장 네. 그다음에 지붕 방수공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시에다 얘기하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직접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 제가 아니라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은 것 같아요. 뭐 지진 때나 산불이 났을 때도 사실은 교회는 국가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했고 그때 방송을 보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기적이 저희 7천 미라클 이름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번에 덕성교회 우리 김 목사님, 김주환 목사님 지금 네. 목회하시는 곳이 어촌 쪽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지역이 상황이 어떻게 되죠? 예, 저희 어촌이고요. 전형적인 어촌이고요. 네. 가구 수는 한 7년 전에 제가 부임할 때는 40 가구에 60명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은 좀 줄어서요. 20대가구, 30가 조금 안 되고 한 40여 명으로 줄은 상태고 그리고 네. 연령대는 최소 60 중반이고요. 70대 중후반이 평균적이고 80대 또 90대까지도 있습니다. 그 교회 피해가 났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막 물이 차고 그럴 때 그 자리에 계셨나요? 예,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 예배당하고 사태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날 이제 아침에 그 사택을 나가려고 네. 봤었는데 현관문이 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밖에 상황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미 흙탕물이 이 현관에 한 1m 조금 안 되게 차서 밖에 흐르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알 수 있었고 옆 집에 있는 그 밭에 물이 저희 교회로 넘어오지 말라고 담을 쌓아놨었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네. 담벼락이 한 20m 정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교회 지붕이 슬레이트인데 오래되기도 하고 또 워낙 센 태풍이었기 때문에 네. 파손되고 소실되었죠.
대략 그러면 지붕을 이렇게 바꾸시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렇게 산출을 해보셨나요? 그 예배당의 지붕을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무료로 봉사해 주시면서 네.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1,000만 원 공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택하고 또 이어 붙어 있는 부속 건물의 면적이 한 30대평에서 얼추 비슷한데 또 슬레이드 철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실 줄 믿고요. 아, CTS 제작진이 포항의 한 교회를 더 다녀왔는데요. 영사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기록적인 폭우와 바람으로 강타한 포항시 남구 대성리. 같은 자리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태풍이 지난 뒤 마을엔 적막감마저 감도는데. 태풍 당시 지역 대피소였던 포항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에겐 특별한 고백이 있다. 아무래도 뭔가 소리가 나서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와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하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오게 되는데 불이 저 안 오죠. 근데 여기에 균열이 생겨서 이 균열로 물이 이렇게 뭐랄까요 폭포 뭐라 그러죠 하여튼 쭉 뿜어 나오는데 생명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군사님 빨리 나가자고. 그런데 이 물이 자꾸 차오르면서 1층까지 이제 올라오게 딱 10cm 남은 거예요. 그때 딱 마음 하나는 하나님이 어떡해요. 여기 우리 성도들만 있으면 우리 식구들만 있으면 그래도 오늘 청소하면 되는데 대피해서 생명 건지려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 그게 염려가 돼서 사실은 그 문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켜보는 거예요. 자꾸 차오르는데 정말 절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딱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10cm 정도를 넘기고 물이 딱 멈추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전심으로 섬겨온 포항 송동교회. 특히 재난 때마다 지역 대피소로 지정돼 주민들을 섬겼고 이번 역시 30여 명이 교회로 대피한 가운데 교회 지하가 침수돼 박 목사의 마음은 타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어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성도 가정을 보듬으며 위로하고 있다. 박희영 목사는 오늘도 아내 이은희 사모와 태풍 피해 성도 가정 심방을 나선다. 이번 비 피해로 진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권사님댁에 방문하러 갑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30호가 살아요. 이제 그 중에 한 20세대 가까이 되겠죠. 그 세대는 이제 1층에 살다 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방문을 해보면 이제는 정말 그 씻어서 좀 깨끗하게 되었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 늘상 지나던 이 길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풍 힌남노가 핥히고 간 흔적들로 무섭도록 처참하고 낯설었다. 아직도 생생한 그 당시를 떠올리며 성도 가정에 도착했는데. 부사님.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애쓰셔서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아직도 이래가지고 진짜 이제 좀 마음은 좀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우리 식구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생각하니까 그렇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이른 새벽, 순식간에 밀어닥친 물은 담벼락을 모두 무너뜨리고 이정임 권사와 이규학 안수집사의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급히 대피하려던 그때 수압으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고 가족들은 침대 위에 까치발로 서서 계속 차오르는 물을 그대로 감당해야만 했다. 제발 가족들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빨간 물이 막 순식간에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몰라요. 한 5,
1, 2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물 차오르는 그 순간이.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이기학 집사하고 아들하고 침대에 올라와라. 침대까지 물이 차올라오는데 침대에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침대에 걸쳐앉아서 하나님 우리 가족만 살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고 바위돌같이 단단하게 굳게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 붙잡고 하나님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연결될 수. 직장 마치고 와서 나는 목사님 직장 출근이 되니까 이제부터 일합니다 해가지고 8시부터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이거 또 돌아보면서 일해 주는 분도 계시고 애기 엄마 집사님은 제가 봐서는 아, 저분이 뭘 할까 싶은데 얼마나 당차게 열심히 복구 작업을 해주시는지 그분만 생각하면 제 얼굴에 빙그레 웃음이 나요. 진짜 너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이 제 목회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자랑이고 힘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2022년 늦여름 특히 포항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천 명의 이재민과 인명피해의 아픔까지 있는 상황. 교회들 역시 예배 처소가 침수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돼 태풍이 핥히고 간 그 생채기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힘이 되길 함께 기도한다. 아, 지금 화면에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피난처로 교회를 내주셨던 포항 송도교회 박형 목사님과 영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기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 송도교회 박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혜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박형 목사님 이번에 포항 송도교회가 그 지역의 지역 대피소였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섬김을 하셨나요? 네,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 지역에서 조금 높은 곳에 2층 건물이라서 항상 이제 대피소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진이 날 때도 대피를 오시고 또 산불이 나서 지난번에 어려울 때도 교회로 대피를 오시고 당시 정말 대피소에 계셨던 분들도 자칫 피해를 입으실 뻔한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 기적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앞뒤로 다 물이 차오르면서 교회 마당에 제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러면서 엄청 물이 1층에 이제 지하와 1층 사이에 유리창이 있거든요. 그 유리창이 이제 점점 덮여지면서 1층까지 이제 물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점점 차오르는데 너무너무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대피 오신 해 오신 분들 우리 지역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고 그들 앞에서 우리 교회가 대피소가 물 1층 물 찼다 이 소리 듣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현관문 앞에서 그저 진짜 손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멈춰주세요. 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라 저분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했었고 근데 너무 하나님 감사하게 진짜 딱 10cm를 남기고 멈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또 성도님들의 그 집이 무너진 걸 보고 침수된 걸 보면서 더더욱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너무 나왔던 권사님은 진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셨잖아요. 저희들도 교회에서 물은 차오르고 그분이 연락하고 오니까 아직 대피를 안 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그리고 다음날 태풍이 지나갔는데 마당을 그물이 다 쓸어가 버리고 마당이 강바닥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이 침수가 되었는데 이 권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가 봐요 라고 계속해서 우는 분이 계셨고,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태풍 피해도 피해지만 입고 교회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네. 아유 목사님 정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회복하고 복구하시는 중에도 나와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오늘 저희가 세 분 목사님 교회와 또 그 지역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 시간 말씀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그리고 포항 지역에 수해당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제가 시리즈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정말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금광교회와 덕성교회와 또한 포항송동교회를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 시골과 산천에 있는 교회를 정말 마다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과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수해로 인해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사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역의 주민들이 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섬기고 있는구나, 섬겨서 다시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입술로 고백되는 기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르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저도 모르게 창문 열고 물이 들어오는데 흙탕물 들어오는데 손을 막 밀고 있다. 그런데 이 물이 자꾸 차오르면서 1층까지 이제 올라오게. 지난 9월 6일 이른 새벽 한반도로 북상한 슈퍼태풍 힌남노는 단시간에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최고 505mm의 비가 쏟아진 포항 남구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수천 명의 이재민은 물론이고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던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어서 예배당이 침수되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십시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보통 마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 이번엔 마음의 빚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던 그 빚진 마음으로 이번에 저희가 수혜로 피해를 입은 포항에 있는 교회, 특별히 오늘 세 분의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교회를 통해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7천 미라클에서 준비한 태풍 흰남노 피해교회 돕기 특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